류현진 선수와 함께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가 된 소녀시대. 앞으로 한국의 매력을 널리 알릴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수영 MC 그리고 도현 오빠 안녕하세요. LA에 저희가 또 노래도 하고 또 시구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두 분도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 계속 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지금은 소녀시대!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네, 저도 반갑습니다, 세 분. 아, 세 분 아름다운데요, 진짜. 그리고 류현진, 추신수 선수 정말 다시 봐도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네. 네. 어, 그래도 시국의 패대기 하면 소녀시대였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오명 벗었나요? 네, 가기 전에도 정선희 네. 씨한테 저희가 부담을 좀 줬어요. 너까지 아, 패대기 치면 안 된다. 네. 부담이 컸을 텐데 잘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더위 잡는 극장가 뉴스 있죠? 지영씨? 직접 모셨잖아요. 그렇죠, 갔죠. 한 네. 놈이 반가워서 입을 쩍 벌렸는데 네. 기사에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빵꾸 놓으시더라고요. 자, 압도적인 예매율 1위. 세공열차가 올여름 극장가를 접수하러 옵니다. 김수현, 이병헌, 수지, 한예슬 등 탑스타들이 총출동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생생한 취재기, 채널 돌리기, 있기, 없기. 지난 월요일 쉽게 볼 수 없는 탑스타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국민 첫사랑 수지 씨를 비롯해 요즘 최고의 대사장 김수현 씨. 아우 흥분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참석한 한예슬 씨. 정말 내노라는 스타들이 총출동해 영화제를 방북했는데 어? 이때 보이는 익숙한 얼굴? 어? 엘리베이터 출동자. 마지막으로 등장한 워드스타 이병헌 씨까지 이대스타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영화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봉준호 사단의 대표 배우 송강호. 아 멋있어요. 7년 전 괴물의 소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폭풍 성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배우 고아성. 작품마다 놀라운 변신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연기파 배우 틸다 스윈터. 저분이었어요? 영웅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로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배우 크리스 에반스까지. 맞아요. 설국열차의 주역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봉준호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까? 기차 안에 바글거리는 네. 사람들에 관한 얘기고요. 만화에서 영감을 받은 뒤 영화로 탄생하기까지는 8년. 체코 올 로케. 최고의 스태프들이 참여한 설국열차는 한국사당 최대 제작비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통역분들이 많이 계셔서 전혀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만드는 메커니즘은 전 세계가 다 똑같아서 네. 누구나 다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배우는 다 단둘이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네. 저는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뭔가 다른 점은 어떤가요? 식생활, 음식의 종류들. 스텝 배우의 90%가 이제 뭐 미국, 영국, 체코 분들이라서. 네. 체코 음식이 되게 이렇게 기름져요. 귀국할 때 한번 네. 109kg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빼신 건가요, 지금? 지금은 98kg입니다. 크리스에게 좀 질문해주고 싶은데 한국 방문 처음이신지. It's great. So far, so good. And it's been great so far. I mean, it's been nice. It's nice to be in a place that's so well receiving of. The art we're all trying to make. 크리스의 섹시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I don't know. Unfortunately, I don't think so. I'm wearing about 9 layers of ratty old clothing and full beard. And unfortunately, I don't think so. 속살이 보여지는 샷이 딱 한 번 있어요. 아, 있긴 있나요? 자세히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정말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이 영화는 빙하기가 닥친 지구의 마지막 생존 지역인 기차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철저한 계급화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이번에 송강호 씨를 섹시계 지존으로 만들겠다. 네. 아니 뭐 아, 제가 꼭 만들어서가 아니라 네. 본인께서 워낙 섹시하시고 아. 그 포스터 보시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 아름다움이. 포스터만 그래. 송강호 씨와 찍는 분량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Well, why not? I would say he's one of the most glamorous film presences currently working in cinema. You never quite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any second with him. He's really, truly just an honor to be his colleague.
괴물에서 고화성 씨와 궁녀지간 역할이셨나요? 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아요. 괴물 때도 너무 영특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때 중1이었어요. 네. 네, 와, 중1이었는데도 네. 너무 놀라운 연기를 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봉준호 감독하고 제가 굉장히 네.